아틀라스 화이트입니다. 가장 무난한 컬러 중에 하나인데요. 소형 차가 흰색 컬러 잘 어울립니다. 오히려 검은색 컬러보다는 좀 밝은 계열의 컬러들이 소형 차에서는 잘 어울리는데, 아틀라스 화이트 컬러는 깔끔하고, 휠베이스도 좀 늘어났으면서, 지금 휠이, 신규적인 휠을 적용한 걸 보시고 계신데요. 요 17인치 휠하고 매칭이 아주 좋습니다. 아틀라스 화이트고요. 뒤에서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에어로 실버 매트입니다. 매트한 컬러가 철판도 조금 더 단단해 보이고요. 전기차스러운 이미지를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광 컬러고, 무광 컬러 3개 있거든요. 비자린 카키 매트랑 더스크 블루 매트, 그리고 지금 보시는 에어로 실버 매트가 있는데, 아, 요게 또 휠하고 매칭도 좋고, 무난하면서도 철판이 좀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클래식한 느낌도 나죠. 관리 측면에서는 썩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무광 컬러가 은근히 때 많이 타거든요. 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손이 가는 컬러 중에 하나고요. 어비스 블랙 펄입니다. 소형 차에 블랙 컬러가 잘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예, 의외로 잘 어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휠이 다양한 컬러들을 잘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깔끔하죠. 소형 차의 검은색 잘못 선택하면 되게 어색한데, 캐스퍼 일렉트릭에서는 그런 느낌들은 없습니다. 어비스 블랙 펄이고요. 블랙 컬러는 세차할 맛 나고, 또 닦아놓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근데 관리할 때 이렇게 썩 나이스하지는 않습니다. 더스크 블루 매트입니다. 왜 블루 매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무광 컬러고요. 실버 무광 컬러보다는 이 컬러가 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철판이 조금 더커 보이고 단단해 보이죠. 그리고 볼륨감 같은 것들도 잘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전에 없던 컬러라서 반갑고요. 더스크 블루 매트입니다. 아, 이 자세히 보니까 지금 블루 계열의 색깔이 살짝 도는데, 저는 매트 컬러 중에서는 이 컬러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요. 더스크 블루 매트요. 어두운 곳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약간 빛이 비쳐서 밝은 곳에서 봤을 때의 색감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자림 카키 매트입니다. 카키 색깔 캐스퍼에 잘 어울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무광으로 나왔는데, 아마 내연기관에서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이 컬러도 차량 이미지에 되게 잘 어울리죠. 이렇게 보시면 색감이 은근하면서도 너무 그렇게 또 카키스럽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먼지도 많이 안 타는 것 같고요. 역시 이 무광 컬러가 색이 반사하는 걸 보면은 빛이 많이 받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하고의 명암 차이가 극명하죠. 범퍼 같은 데들도 단단해 보이고요. 이 컬러도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비자린 카키 매트입니다. 무광 컬러는 총 3가지 있죠. 버터크림 옐로우 펄인데요. 되게 밝고 좀 화사한 느낌이 듭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컬러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컬러인데요. 관리하기도 쉬울 것 같고, 실내에 밝은 컬러랑 같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 분들, 특히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버터크림 옐로우 펄이고요. 이 펄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실내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햇빛을 받으면 바짝바짝바짝 빛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예전에 그 진주색 도색되어 있는 차량들 보면 햇빛 비쳤을 때 반사돼서 되게 예쁜데, 그런 느낌들이 살짝 있습니다. 버터크림 옐로우 펄이고요. 괜찮죠? 너무 밝은, 좀 약간 부담스러운 파스텔 톤보다 이런 컬러가 저는 괜찮더라고요. 원색 계열보다도 조금 전에 없던 컬러. 차량 이미지에 잘 부합하죠. 버터크림 옐로우 펄하고 언블리치드 아이보리 컬러랑 지금 같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가 아이보리 컬러고요. 옆에 또 화이트 컬러가 있는데, 화이트 컬러하고도 채도 차이가 좀 나죠. 요것도 너무 그렇게 과하지 않으면서 좀 시원한 쿨톤이 약간 느껴져서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버터크림 옐로우 펄하고 비교를 해보면 글쎄요 관리 측면에서는 때는 조금 더 탈 것 같은데 화이트 컬러, 예, 화이트 컬러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이 언블리치드 아이보리 컬러가 관리하는 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은근하면서 볼수록 매력 있는 컬러가 아닌가 싶은데요. 뒤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려 보고요. 현장에서 시에나 오렌지 메탈릭이 없어서 그 오렌지 컬러만 제외하고 다른 컬러들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유광하고 무광이요. 그리고 투톤도 3개인가 4개인가 조합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투톤 매칭되어 있는 차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기 지금 화이트. 화이트의 투톤 보여드려보고 카키의 투톤을 아까 보여드렸고요. 네, 이게 화이트의 투톤이 올라가 있는 차량이고 은색 그 에어로 실버 매트인가요? 에어로 실버 매트에 위에 이제 블랙으로 루프 처리가 되어 있는 이렇게 지금 3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화이트의 블랙 그리고 아이보리 실버 매트의 블랙 컬러 조합이요. 컬러 조합이 좀 다양하죠? 투톤 컬러도 몇 가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톰보이 카키에 위에 블랙으로 루프가 되어 있는데 A필러부터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 하이브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냥 톰보이 카키보다 이렇게 블랙으로 살짝 얹어서 투톤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이 세련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지붕도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원톤도 괜찮은데 블랙으로 포인트가 지금 휠에도 들어가 있고 범퍼 부분에도 있고 뒤쪽에 테일게이트 꾸며주는 부분도 블랙으로 포인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투톤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죠? 실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은 컬러로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려봅니다. 관리 포인트에서는 글쎄요 이제 오염이 좀 취약하니까 약간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쁩니다. 그레이 컬러의 시트 부분만 지금 포인트로 살짝 밝게 돼 있는데 이 정도는 관리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좀 차분하면서도 보기에도 예쁘고 오렌지 색깔로 또 포인트 주고 있는데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블랙 원톤으로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겠죠. 제가 선택하면 이 컬러 조합 선택할 것 같습니다. 깔끔하잖아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아무래도 블랙이 익숙한데 좀 밋밋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제일 편한 색깔입니다.